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 오늘도 뭐 조정 받았습니다. 네,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승하고 조정이 좀 2, 3일 길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구간대라고 좀 보여져요. 이제 코스피 지수도 장기평 부근에서 이제 나올 물량 나오고 또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 뭐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매도물이 나오는 종목의 그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게 2차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약세로 이제 빠지는 거고, 올라가는 쪽은 지금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 이제 올라가는데, 예, 시총에 대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지수 영향도는 낮아서, 예, 지수가 플러스로 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수 조정받는 것 때문에 막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업종별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큰 기회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그동안 그좀 눌려 있는 이제 명분은 뚜렷한 그런 어떤 성장 영역의 이제 종목들은 굉장히 큰 기회의 영역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메이저 수급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위로 이제 다 이제 개인 투자자 물리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이제 당분간은 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얘기를 드린 거고,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이 가장 라이징하게 지금 수급들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유한양행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것 같은데, 대한민국 신약 역사는요, 이 유한양행의 이제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어떤 시점이 이제 되고 있고, 사실 뭐 대한민국 신약 역사에서 아마 이제 전무후무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신약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볼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예, 그렇게 고정되어 어떤 임팩트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런 유한양행의 어떤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적 인식까지는 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전문가 집단이나 이제 뭐 의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죠. 일단 환자에게 처방해본 의사들 입장에서는 확연하게 이제 이 효능이 어떤지 알수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신약 역사는 유한양행이 또 레벨업 시키는 그런 단계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 오늘 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6% 빠졌고 코스닥은 0.8%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은 7조 8조, 그러니까 크진 않죠? 네, 하락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 쪽이 580 종목, 코스닥이 1100 종목이 약세니까요. 뭐 오늘 약세 흐름이었고, 특히나 이제 오늘 외국인 수급은 매도가 이제 현물 쪽에서는 크진 않은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만기약 정도 이제 팔았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영향이었었고, 공인예수금이 49조, 신용융자잔고 20조 2천억, 좀 줄어들었네요. 네.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일본이 이제 어제 휴장이다 보니까 어제 하락세를 이제 오늘 반영하면서 0.8% 빠졌고, 홍콩, 대만, 뭐 상해는 뭐 보합이라서 큰 변동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그냥 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 뭐큰 변동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종목별 뭐 흐름으로 좀 펼쳐졌던 것 같고요. 업종 차트는 코스피 지수가 480을 다시 좀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지지를 좀 받나 했는데 좀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지금 120일선까지 내려왔죠. 요런 부근까지 왔던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업종 주요 종목들이 좀 내려오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지수의 영향도를 좀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다. LG엔솔 이런 것들, LG화학 이런 것들, 예,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흐름들인가고, 좀 단기 저점대를 형성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기회 있으면 팔려는 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2차전지는 포스코, 퓨처엠,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구나,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기업들 지금 굉장히 세게 올랐잖아요. 예,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코스닥도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뭐 이거 다시 또 돌파 단기간에 할 거라는 생각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정도로 지금 그런 거고. 예.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알테오젠이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죠? 예, 머크로 인수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뭐 매각설 아니다. 뭐 이건 알수 없습니다. 매각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 팩트 여부는 알수 없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지수나 업종보다 훨씬 더 세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 개별적으로 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회사 측이 뭔가 이제 뭐 매각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제 상황 자체가 예, 사실상 매각 내지는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닌 굴뚝에 연기 날리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바이오 주요 종목들은 오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뭐 특히나 이제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승했고,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레이저티니 관련된 기업도 플러스를 냈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기대를 크게 하는 그런 기업이죠. 우상향 정배열 구도를 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뭐 에이비엄 같은 기업도 이제 리포트 이따 체크해드리겠지만 또 비소수 폐암 쪽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중소형 바이오텍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 뭐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뭐그 심텍이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뭐 이런 또 이제 전공정 소재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좋은 어떤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 흐름은 굉장히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고, 지수 보고 우리가 시장이 너무 안 좋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필요까진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내용들 뭐 종목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게 될것 같고, 오늘 동시수급 쪽으로는요, 네이버 쪽, 아 이거는 당일로 보면 특별하게 오늘 수급적으로는 볼 만한 종목이 좀 눈에 띄진 않네요. 알테오젠이 오늘 수급이 좋았고, 요 정도 엣지애플, 5G 쪽도 최근에 수급 좀 들어오는 것 같고, HK 이노엔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시장은요, 뭐 종목 장세였고, 뭐갈 만한 종목은 좀 플러스로 움직였고, 그만큼 이제 지금 조정 장세에서도 매력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유한양행하고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한양행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렉라자 이제 비소수 폐암 치료제, 특히나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제 자회사 이제 안센과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이중항체 예, 이제 치료제랑 같이 병용을 진행하면서 결국 이제 타그리스도의 시장을 빼앗기 위한 어떤 행보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 신약 역사의 새로운 발자취이자,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폐암 치료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뭐 새로운 임상 또 화학 치료제하고 이제 병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의미 없는 임상이고, 지금 유한양행이 이제 발표할 S마켓에서 발표할 이중항체 병용 그 임상과는 경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하에 상관없이 이번 뭐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발표와 상관없이 이제 유한양의 주가 흐름 자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못을 박고 이야기를 드렸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소 일부 전문가들이 뭐 그거 여하에 따라 가지고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그 호불호가 이제 갈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이 렉라자 또 이제 아미반타맙 이 병역에 대한 부분은 뭐 경쟁사 타그리소 측에서도 이미 뭐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 그 대항하기 위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화학요법과의 어떤 병역 임상들을 진행을 했지만, 그건 의미 없는 임상, 의미 없다는 게, 본질적으로는 렉라자 아미반타밥 병용의 경쟁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1차 치료제로 들어올 게뭐 거의 확실시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 벌기용에 자신들도 이제 같이 손잡고 병용할 수 있는 타거리스와 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그 과정에서의 시간을 벌기용 이런 정도의 어떤 임상이라고 저는 좀 평가절하 하고요. 그 화학요법을 여러 개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부작용이 80% 90% 넘게 나오는데 그걸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15일자의 이제 기사 존슨 존슨이 얘기한 이 경쟁사 폐암약 타거리스 얘기하는 거죠. 치료 중단율이 높다. 랭라자 병용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해서 뭐 PFS가 높게 나오는 어떤 그 타거리스 병용들은 결국은 막바지에 다다른 환자에게만 쓰일 수밖에 없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고 치료 부작용이 심각하니 치료 중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국 이제 화학요법을 다 섞으면 독입니다 독약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는 근데 이제 랭라자는 아미반타밥이라는 또 이제 이중항체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치료제랑 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맷 변이를 이제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도의 병용을 이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타그리소의 절대적 대항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상을 진행했고 공식적인 발표만 앞두었는데 결국 이제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존 리드 존슨앤존슨 부사장 모건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소개를 했다. 리브리반트 이제 피아 주사장 이제 이 이중항체 그거 이제 그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좀 편의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올해 말 이제 완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라자는 이제 먹는 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미반타맙 그 이중항체는 이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피아 주사로 개발한 연구가 근데 뭐 훨씬 더 이제 치료 효과가 높으면 아니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데 아니 안 누워가지고 이제 주사 맞지 그 뭐 효과가 덜한 뭐 알약만 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효능이 좋게 나오는 게 핵심인데 거기에 편의성까지 높이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존슨앤존슨도 이게 계속 임상 발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앞당겼어요. 지금 한 1년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빠른 시일 내 시장을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발표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슨앤존슨 이제 존 리드 제약 부문 이제 부사장은 랭라자와 함께 투여하는 이중항체 이 리브리반트 아미반타맙을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한 연구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서 환자 편의성과 관련한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얀센과 유한영행은 랭라자 리브리반트 병용 요법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 폐암 치료제 시장을 선점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타그리스 화학 병용 화학항암용법 병용 단독 대비 효능 좋지만 부작용이 높 단독 대비 당연히 효능이 높죠. 그만큼 확실히 이제 막 죽이는 거죠 독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사장이 이제 한 발언은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된 타그리소 화학항암요법 병용요법 데이터에 대해서 치료 중단율이 높다는 것은 내약성이 좋은 요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학항암요법은 다른 모르는 치료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온갖 게 뭐 이 할 게 없을 때 최대한 이 화학요법을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병용해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높이고 그만큼의 이제 또 부작용은 뭐 감내해야 되고 이제 뭐 사망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치료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게 남겨두는 경향인데. 결국 이제 랭라자하고 하는 병용요법과의 이제 경쟁 그 임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 탈락이 많은 상태에서 화학 항암요법을 먼저 사용하는 치료와 우리가 제안하는 랭라자 리브리반트 치료 후 2차 치료로 이제 화학 항암요법 사용에 따른 환자 전체 생존율 차이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다. 결국 이제 요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1일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서 타우리스 화학 항암요법을 병용하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발표했고요. 타우리스도 단독 대비해서 질병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38% 감소시켰다. 병용요법 대비해서도 무진행 생존 기간 중간 값을 8.8개월 연장했다. 이제 약이 들면서 이제 생존한 기간.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이제 뭐더 높게 나타났다. 3등급 이상의 이제 병용은 64% 발생했다. 단독군에서는 27%. 새로운 안정성 문제까지 확인되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뭐 치료 중단율이 높았고 이런 거죠. 지난해 글로벌 매출 7조 원을 기록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2030년쯤 되면, 한 13에서 15조 정도 시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타그리스의 시장을 이제 침투하고 점유한다면, 엄청난 이제, 약이 탄생하는 거라서, 이거를 우리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야, 이런 렉나자라는 약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이런 약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그 정도였던 임팩트, 그 정도였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유한양행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한양행, 이제 전무후무한 이런 이제 대한민국 신약 역사에 렉나자라는 약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폐암, 가장 항암 시장에서 큰 폐암 치료 시장에서 1차 치료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임상 발표를 지금 10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시점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신약 역사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 유한양행에 대한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기대 가치는 사실 좀 상당히 크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고, 참뭐 개인적으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공하게 되면 또 이제 좋은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냐?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 어떤 그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렉나자 다음으로 가장 기대를 하는 쪽은 지금 지하이노베이션에서 가져온 이 알레르기 치료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블록버스터인 졸레어 이제 대항하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그것도 아마 빅팜으로 이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지금 시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좀 의아스러운 그런 거라고 좀 과거에 좀 발견을 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2015년부터 참 바이오 종목을 이제 정말 이제 분석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했죠. 근데 이런 종목은 없었죠. 이런 종목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신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나와야겠지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임팩트를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존슨앤존슨이 이 마리포사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일을 앞당겼죠. 당초 24년 중에 이걸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환자 모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이유가 있겠죠.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마리포사 결과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학회에서 이제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편의성 높이기 위해서 지금 SC 제형 쪽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지난해 5월부터 400명 대상으로 SC 3상 하고 있고, 빠른 진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성과 관련된 논쟁 일부를 해소해서 환자와 의료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 렉나자는요, 이제 원천 개발사는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죠. 그래서 요 모멘텀은 이제 오스코텍도 같이 봤지만요, 사실 유한양행 쪽에 더큰 모멘텀을 이제 같이 로열티 받으면 분배하겠지만, 유한양행이 이제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또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까지도 밸류업이 될수 있는 포인트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유한양은 이제 비임상 국내 임상 1상 2상을 진행했고 2018년 11월 글로벌 제약사 얀센의 우리나라를 제외한 렉라제 개발 상업화 권리를 최대 계약금 1조 4천억 규모로 이전을 했죠. 아 그리고 이제 얀센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네요. 존슨앤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으로 이제 이름을 변경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이제 대표 이제 조욱재 대표의 이제 인터뷰 기사도 최근에 좀 나와서 한번 체크드릴게요. 26년 글로벌 톱 50 그 제약사 목표다. 렉라자에 이어서 이제 알레르기 혁신 신약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또 착공하는 부분들 이렇게 여러 또 이제 원료 의약품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펼쳐 나갈 걸로 예상이 되네요. 유한양행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제약사로 꼽힌다. 예, EGFR 변이 비소세 포폐암 2차 치료제로 쓰이던 렉라자가 지난 6월 말 1차 치료제로 확대 허가를 받으면서다. 한 발 더 나아가 유한양행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전까지 환자들에게 약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기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박수를 받았죠. 와, 참 대단했습니다. 일단 국산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뜰법도 하지만 유한양행은 차분하게 렉라자 그다음 넥스트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렉라자 개발 과정에서 얀센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체감한 글로벌 제약 산업의 높은 기대치가 유한양행의 차기 플랜에 큰 영향을 줬다. 이건 뭐 얀센의 또 알레르기 치료제까지 애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 글로벌 시장에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FDA 신청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렉라자 지금 미국. 그래서 단독으로 렉라자만 이제 생산하는 단독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다품종 생산, 딴 것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을 꺼린다고 합니다. 렉라자 단독으로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FDA 승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임상 결과는 알잖아요. 예, 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제 임상이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조 대표는 유한양의 최고 기대주로 렉라자 다음으로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를 꼽았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 제품이 노바티스의 졸레오밖에 없어서 시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글로벌 매출액이 작년 기준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이제 약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현재 임상 1상 중에도 빅파마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알레르기뿐 아니라 이제 아토피 쪽까지 이제 적응증 확대하는 등 수요에 맞춰서 개발을 지속해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하겠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최근 위고비 사센다 이제 비만 치료 시장에도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 파이프라인까지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주목해볼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유한양행의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신약 행보는 정말 대단하고 또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신약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그게 지금 시점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전략상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한양행 관련된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울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제목이 결전의 날이 다가온다. 이제 임상 결과 마리포사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0월달이 될 텐데요. 4분기 내 레이저 티닙 임상 성과 확인 가능 전망에서 아비반타맙과 이제 병용 임상 3상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고 타그리스도 내성 환자 대상에 이제 그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제기될 전망이다 해서 같이 상영을 했고 또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가 있죠. 예, 그것도 굉장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고 내년 임상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일단은 이 마리포사 2 이제 발표 예상되는 게 가장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뭐 레이저 티닙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어떤 병용 임상을 이제 진행했던 걸로 이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또 단독으로 이제 그 타그리스도 단독과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용한 것들 통해 가지고 더 좋은 효능이 나오니, 예, 이거 단독으로 이제 비교해서 나온 임상과 좀 대비되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효능, 안정성 확인된다면 타그리스도 내성 환자를 포함한 비소수 폐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GI 이노베이션에서 가져온 알레르기 치료제, 예, 요것도 역시나 이제 글로벌 이제 판권 갖고 있죠. 임상 1레 이상에서 졸레어 대비 높은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 완료됐죠. 요것도 이제 지금 한 5조? 6조 팔리는 이제 블록버스터잖아요. 현재 특발성 두더기 환자 대상 임상 1비상 진행 중이고 긍정적인 결과 도출 시 졸레어 불응 환자까지도 커버 가능해져 미충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해서 요것도 신약 가치를 한 5천억 정도 매겨주는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 좀 상향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는 다올증권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NH 투자증권이 꽤 이제 의미심장한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이 마리포사 이제 그 임상 성공 시 이제 반영 안된두 가지를 주목해 보자. 100% 자회사 이제 유한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얀센의 글로벌 랭나자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이제 병용뿐 아니라 단독 간의 데이터 비교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으로 이제 추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회사 이제 유한화학은 총 카펙스 900억 규모 증설 이제 올 4분기 이제 완료가 됩니다. 길리어드 제품 밑탕 생산을 통해서 16년도 23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이 길리어드 판매 부진으로 좀 적자 구간을 지나왔는데 어쨌든 얀센이 결국 이제 랭라자를 또 이제 아시아권에 많이 이제 팔릴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랭라자를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얀센 랭라자 임상 시료 생산 경험 갖고 있고 얀센의 타지역 위탁 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뭐딴데 맡기기보다는 뭐 유한양에 맡길 가능성이 높죠. 랭라자 글로벌 승인 시점과 유사한 증설 시점을 주목해 보자. 뭐 이미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요 유한양행은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리포사 3사항에는 병용 외에도 랭라자 단독 요법에 대한 실험군도 존재하고 유한은 랭라자 단독 글로벌 3상을 진행해서 국내 1차 치료 승인 받았고 다만 이는 1세대인 게피티닙과 비교한 임상이고 한국 포함 이머징 국가에서 실질 경쟁력은 3세대 타그리스도 단독 요법. 그래서 이제 마리포사 3상은 랭라자와 타그리스도의 단독 요법 간의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주목해 보자. 이는 EGFR 변이율이 가장 높은 아시아에서 상당한 MS를 결정하게 될 그런 주요한 어떤 임상적 요소 결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 이제 유한 화학의 또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가치도 이거 뭐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 남잖아요, 엄청.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증설 후 영업이익은 450억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가치에 좀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에서 이제 지하 이노베이션도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알레르기 질환의 다음 블록버스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지하노베이션이 이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졸레어 대항을 하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권리는 지금 유한양행에 20년도에 1조 4천억 규모로 이제 이전됐죠. 5대5로 이제 나누는 거고 일본 지역 권리는 지하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하노베이션도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충분하죠. 24년에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비상 결과 확인을 통해서 이 개념 입증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파이프랑 같이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이 자체 또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GI101, GI102. 그래서 24년 임상의 중간 결과 확인이 예상되고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적응증 확장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디아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대도 한번 포인트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비온이라는 기업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요것도 이제 비소세포 폐암 지금 뭐 이슈 뭐 모멘텀이 커지잖아요. 유한영행을 통해서. 그래서 뭐 관심도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또 이제 이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C맷 이제 요것도 이제 변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쪽에. 예, 요거 이제 지금 글로벌 빅팜들이 요거를 저해하기 위한 어떤 이제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락나자랑 같이 병용하고 있는 아미반타맙이 이제 요거를 이제 저해하는데 주요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파이프 이중항체죠. 그래서 어쨌든 요 ABN-401 이 파이프라인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또 모멘텀, 일정적인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BN-401은 타고리스와 같은 EGFR 저해제 내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MET 돌연 변이를 저해해주는 항암제. 기존 약물과 다르게 신장 독성 등 이상 반응을 유발하는 키돌린 구조를 배제해서 부작용 문제를 해결했다. 임상 일상에서 안정성은 이미 확인했고,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 효과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 글로벌 환자 대상으로 이제 임상 이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 중간 결과, 이제 10월 10일에서 15일에 있는 미국 국제 임상 학술 대회에서 중간 결과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게그 모멘텀적인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막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예,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예,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뭐 투시경 안경? 예, 이게 모든 걸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예,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예,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예,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심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심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심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 이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후,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장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의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 간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예.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 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응용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썼고 생각을 썼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두 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세 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네.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 분야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예,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예,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예,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세 달 동안 거의 뭐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 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 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의 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원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